안녕하세요, 여호입니다. 아, 여기는 강원랜드 가는 길 중간에 여주휴게소에요. 여주휴게소 무현이 발효 1748원입니다 EX오일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럼 랜드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천 휴게소입니다. 경기 시흥 105에서 2시간 반 정도 됐네요. 네, 여기 제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네, 강릉 갈 때는 하이언 리조트 갈 때 항상 들리는 휴게소랍니다. 강릉은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오늘 당첨 번호는 5300번이라 8시에서 9시 정도 입장이고, 컨벤션 타워 1 플러스 1을 11만원 주고 10월 달에 예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사용하러 갑니다. 1 플러스 1 연바 11만원으로 특가로 구매했죠. 와, 정말 저렴하죠. 네. 하루에 55,000원 꼴이라 그게 쿠폰이 미리 사놨는데 11월 말까지 써야 해서 어렵게 일정 잡아서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제천휴게소 단풍 요 물든 게 너무 이쁘네요. 예. 야, 저 농가들도 보이고 뒤쪽으로. 예. 제천 휴게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민둔산 해돋이 설렁탕 간판이 없어졌네요. 와, 오늘 눈이 바닥나네. 사북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 뭐죠? 저기 라마다 인트라운 라마다 호텔. 와서 사복 시내 한가하네. 인트라운 호텔입니다. 평일 호텔 평일 기준 5-6만원이면 주무실 수 있어요. 네, 가성비 좋습니다. 라마다 했는데 정선 인트라운 호텔입니다. 고향 한우초원입니다. 콤프 사용 가능하고 가성비 좋죠. 제 영상에 몇 번 올려놓은 적 있습니다. 고향 한우초원 지나서 이제 사구 시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일이라 한가합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하이원 리조트 앤 강원랜드.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깃집으로 유명한 데가 많은데 제가 한 10년 넘게 다닌 맛집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유명해져서 콤푸는 5일이면 다 소진됩니다. 여기 명품 한우 맛고 여기 최고예요. 그리고 좀 더 가시면 여기 삼거리 식당, 여기 소고기 먹고 예, 괜찮다고 유명하고, 또 여기 콤프로 여기 유트리 커피 여기도 괜찮아요. 예, 콤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유일한 사북의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여기 GS25
요 안쪽에 들어가면 복권방이 있어요. 복권. 네. 복권. 복권방으로 추천합니다. 여기 강릉 실비집도 보이고, 여기 사북 신협 있고, 여기 두꺼비 식당. 네. 요 두꺼비 식당. 등가 위집 괜찮고요. 요 안쪽에는 또또해장국이 있어요. 여기 또또해장국, 저 사북시장 들어가는 길에 또또해장국, 그리고 8,000원 백반 괜찮습니다. 여기로 쭉 들어가 볼게요. 비도 오고 지금 오후 5시라 사북시내 한가합니다. 여기 찬인의 감자탕, 찬인의 감자탕도 괜찮아요. 진안은 보이고, 황석 식욕 실비식당, 여기도 워낙 유명한 데죠. 계속 가시다 보면 우측 코너에 황석 식욕 실비식당 2호점이 여기 생겼습니다. 2호점이 황소 식욕 실비식당 2호점. 더 쭉 가다 보면 요 콤프로, 예, 전화 주문해서 포장 배달하기 아주 좋아요. 여기 교촌 치킨 있습니다. 교촌 치킨. 물론 배달도 됩니다. 강원랜드 로비까지 배달이 옵니다. 여기 또 더 쭉 가시다 보면 여기 또 굽네 치킨이 있어요. 굽네 치킨이. 굽네 치킨 보이죠? 굽네 치킨도 콤프 결제됩니다. 포장 주문하시고 20분 후에 콤프 결제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대찌개 집이 있었는데 이 왼쪽에 지금은 이전을 했어요. 이전. 네.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경찰, 여기 파출소 옆에 토속 삼계탕 있어요. 토속 삼계탕. 네, 여기 삼계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저 뒷길로 들어가다 보면 한우돈 쉐리비. 여기도 콤프 결제 가능하고 괜찮습니다. 아, 단풍이 색깔이 예쁩니다. 여기에요. 여기 숯불구이 전문점 한우돈 실비. 2층에 당구장 있고 여기 한우돈 실비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의 장점은 여기 살짝 외져서 콤프루가 한 20일 예, 이후에도 콤프가 잔여가 남아있는게 장점입니다. 예. 현지인들만 아는 예. 고깃집입니다. 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있는데요. 여기 여주쌈밥. 예. 여주쌈밥도 괜찮습니다. 콤프 가능하고요. 밥 먹고 나왔더니 날씨가 금방 어두워졌어요. 5시 50분인데도 깜깜합니다. 이 사북의 밤은, 저녁은 깜깜해요. 잘 먹었습니다. 여주쌈밥. 이제 강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하이원 리조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이 많이 물들었네요. 연통 다 갈색입니다. 갈색. 자, 4시간 만에 드디어 강원랜드 메인호텔 컨벤션호텔 입성했습니다. 지금 기온이 한 5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진눈깨비가 내려요. 보이시나요? 눈입니다. 눈. 강원랜드는 LED 조명이 언제나 화려하죠.
조용합니다. 평일 저녁 시간들은 조용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눈으로 내릴 것 같아요. 날씨도 상당히 춥고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좌측에 하이원 워터파크가 보이고 있고요. 저 정면에 저 언덕 위에 있죠. 저건 하이캐슬입니다. 네, 가성비가 좋죠. 제가 리뷰를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하이캐슬 신뢰가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그 하이캐슬 가성비 좋습니다. 하이캐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한 23평 정도 7만원대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5인 이용 가능한데 저렴한 거죠. 주차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1+1 컨벤션 호텔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 예약을 해서 타입은 C타입이에요. 이제 6시 체크인이에요. 6시 체크인. 그래서 주차장은 호텔 전용 주차장인 지하 3층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이제 강원랜드 메인타워 삼거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면 바로 주차장이 나오죠.